대원 여러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 여의도 공덕에 대장이 왜 들어가는데요? 내가 제일 고참이. 대장이 앞에 가는 거야, 임마. 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면서요. 아빠처럼 씩씩해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잘 있어. 엄마 둘째 아들 나중에 눈 떠서 꼭 봐. 그리고 내가 형한테 참 못돼 굴었어. 나중에 엄마가 좀 풀어줘. 아빠! 딸내미가 객지수 고생하고 있는데 아빠가 대사 넣을 수가 있나? 아빠 어쩌다 이랬노? 저까지 와서 다치고 전부 내 때문이다. 이 수술 집도인은 전이다. 여기 있으면 어쩝니까? 우리 아버지 수술 안 합니까? 정돌미 아버지는 내가 수술 못해. 유명한 선생이 수술할 거야. 쌤! 이 사람은 대동맥류만 있지 아직 안 터졌잖아요. 사이즈 크고 터질 것 같으면 혈압약 주고 혈압 낮추면 시간 벌어볼 수도 있다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는 지금 뱃속에 어디가 터졌다고요. 쌤도 봤잖아요. 아는데 이 환자 곧 터져. 아니 아직 터지지도 않은 환자 때문에. 대동맥류 현장에서 터졌으면 병원에 살아서 오지도 못했어. 지금 당장 수술 안 하면 우리 아버지 죽는다고요 쌤. 나는 유명현 선생님 못 믿습니다. 쌤이 해주세요. 정돌미. 감정적이라 해도 좋고 뭐라 해도 좋습니다. 근데 나는 입으로 수술하는 저런 의사한테 우리 아버지 못 맡깁니다. 쌤이 해주세요. 제발. 이 환자 터지면 살릴 사람이 없어. 그 전에 수술해야 된다고. 아직 안 터졌잖아요. 안 터질지도 모르고. 만약이라는 가능성만 믿고. 정돌미 그건 나한테 살인하라는 말이랑 같다. 안 돼. 유명현이 아무리 입으로 수술을 한다고 해도 그 정도 복부치를 해결할 능력도 해. 의사는 많은 케이스를 경험하고 믿어줘야 성장할 수 있는 거야. 케이스요? 우리 아빠가 유명현 선생 성장 도와주는 케이스밖에 안 됩니까? 정돌미! 진짜 못합니까? 대장님,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요. 아우 좀! 아, 공동부가 꼬불꼬불 미로 같아서 에어수가 다 꺾이니까 공기통 메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대장님 배환량으론 한 통 갖다 30분도 못 버텨요. 호흡 조절하면 30, 40분 충분히 버틸 수 있어. 가는데 10분, 오는데 10분, 작업하는데 10분. 후딱 들어와서 지지고 배스펌프 스위치 딱 누르면 끝이야 임마. 전기 다 나갔는데 무슨 스위치 누를 건데 진짜! 이거 있잖아 이거. 아니 그게 말도 안 된다니까요. 아니 언제 구자가한테 주먹질 할 때 언제고. 이제 와서 왜요? 여의도가 어떤 데냐. 국가금융의 중심지래. 공동구가 살아야 서울이 산대. 근데 왜 하필 우리가 가야 되냐고요. 예? 당장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너 임마 병원에서 전기 없어가지고 환자들 죽어나가는 거 못 봤어? 아 그래도 이건 너무 위험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장님. 끝! 결정 났으니까 더 이상 잔소리하지 말고 밖에서 지원해라 잘 알았어? 정 우리가 가야 되는 거는요 그냥 제가 할게요. 내가 간다고 임마. 내가 대장이 내가 간다고? 위험하다고 임마. 쫄다고 내보내는 찌질한 대장 만들래 날? 창이나, 창이나. 네. 표미 너가 갈 거라 한 번 더 보고 들어가게. 네. 다른 부위는 출혈이 안 보이고 비장이 찢어졌네. 저번에 종합하는 게 낫겠지? 집도인 쌤 아니니까. 환자 보호자로서 묻는 거야. 이거 떼버리면 씻고 마음 편하긴 한데 이게 신이 주신 장기인데 접출보다 보존하는 게 낫지 않아? 내 소견은 그래. 제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쌤이 판단해주세요. 오케이. 그럼 신이 주신 이 두 손으로 완벽한 봉합을 해볼게요. 정 선생, 나 지켜봐. 박진아 검사 수첩. 너! 쌤! 비장 찢어졌습니다! 괜찮아. 이 비장이 원래 섬세한 장기라 잘 찢어져. 큰일 아니야. 이제 집중하다.
아웃하세요. 아웃하세요. 새 바늘, 새 마음으로 잘할 수 있어. 또! 아, 또 찢었다, 또! 아, 아 나 미치겠다. 센스 똑 찢어 마세요, 좀! 아, 똑찢 좀 해요, 좀! 아이고, 왜 이렇게 잘 찢어져? 아, 아버님 비장이 좀 유난히 약하신 것 같아. 풀어주세요. 혈압 안 좋아요. 자꾸 떨어진다니까요? 선생님 감 대단하시네요. 파열 직전이라더니 진짜 파열되거든. 경험이라는 게 무서운 거야. 혈관이 엉망이네요. 축성화가 심해요. 노력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아. 콜레스테롤. 됐어요. 인조혈관. 종아가 이쪽. 같이 들어가야지. 예. 인조혈관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혈관 봉합시다. 클램프 잡은 아래로 동맥이 자꾸 찢어져 내립니다. 뭐? 야, 석션 똑바로 해봐. 내가 아무리 섬세하게 하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는데 적출을 해야 될 것 같아. 빨리 떼세요. 급히 우리 아버지 살리지 싶습니다. 그치. 진아 씨도 그렇게 생각하지? 여러분 모두 나랑 같은 생각이니까 적출을 하겠습니다. 진아 씨 몇째? 내가 커트는 잘하거든. 몇째 안 되냐? 잘 안 되네. 빨리 일어나요. 왜 저 우리 아빠는 죽는다. 졸려 족발이 아니야. 이상해 족발찌개. 깜짝이야. 클램프 잡기도 전에 쭉쭉 찢어져요. 저 있다 클램프. 이 선생님 저 방송 와주세요. 유명호 선생님이 비상 절제하다가 위동맥을 찢었는데 카운스 상태예요. 뭐? 빨리요. 이러다 떨어져서 아버지 돌아가세요. 여기도 대동맥 터졌어. 못 가. 이 선생님. 혈압 더 떨어졌어요. 60에 40. 맥박스 43이에요. 어떻게든 거기서 해결해야 돼. 얼른 가봐. 난 못 가니까. 힘내라. 이렇게는 못 보낸다. 이렇게 허망하게 남길 수 없지. 어떻게 됐습니까? 안 된대요. 못 오신대요. 왜요? 거기 완전 피바다예요. 대동맥 터져가지고. 어쩌나. 아, 윤쌤 정신 좀 차리세요. 제발 좀. 안 돼, 안 돼. 나 지금 정상이 아니야. 이게 순간이라도 있었어요. 무슨 방법 좀 칠봐요. 혈압이 자꾸 떨어져요. 클램프 풀어봐. 풀었습니다. 마치코 선생님. 환자는요? 혈압 올라요. 맥박스도 정상으로 올라가고요. 아버지 좀만 참아라. 조금만 더 버텨라 제발. 딴 선생님이라도 불러와. 흉부외과 중 아무라도. 정 선생님 지금 혈관 손으로 잡고 있는 거 맞죠? 예. 그럼 안 되는 선생님이 이 클램프로 혈관 잡아요. 네? 출혈이라도 막아야 환자 살린다고요. 저 한 번도 안 잡아봤는데 그러다 이거 혈관 못 쓰게 만들면. 뭐야 너 포뜩 잡아봐라. 정말요? 정말 된 거예요? 클램프 또 줘요. 클램프 빨리 줘. 된 거 맞지?
혈압 조금씩 올라요. 출혈 잡혔나 봐요. 일단 시간은 벌었어요. 실장님. 이성 선생이 사람을 보냈더라고. 이방 위험하다고 도와주라고. 실장님,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이러다 죽습니다. 기장 걸레 쪽으로 만들어놓고 동맥도 찢어버렸습니다. 기장 덜어내도 큰 상관 없으니까 우선 적출하자. 그러고 나면 위동맥 출혈 쉽게 이길 수 있을 거야. 대장! 케이스업 대장! 아, 빵만 떴어. 어이! 케이스! 형 왔어! 파이팅! 여보, 파이팅! 균열지 좀 여쯤 되지? 여보? 아, 그거 확실한 것도 아니에요. 회장님, 떴네. 아, 그냥 계셔도 되는데 자리 손이라도 잡아보겠다고 이렇게 달려오셨어. 아이고, 우리 지도장님. 손은 뭐 누가 죽으러 갑니까? 아니, 그래 지도장. 나라 위해서 큰일 하는데 격려해주러 왔지. 동생 같고 아부 같아서. 저 작은 선물도 준비해왔는데. 장관님께서 특별히 자네 승진에다 금일봉까지 따로 준비하라고 지시하셨어요. 우리 대장님이 보상이나 바라고 목숨 거는 걸로 보이십니까? 임마. 죄송합니다, 정말. 근데 제 경험상 이런 상황에 높으신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걸리적 거리면 하지. 그래. 그러겠지. 저기 저쪽에 가 있을게. 용광서, 화이팅. 출혈은 좀 있었지만 케어 잘하면 회복하실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걱정 많이 했어? 외과 전문이 아닌 내가 들어와서? 응급외과도 종종 수술해. 외과 수련도 따로 받았고. 가서 세수 좀 하고 와요. 눈물 때문에 얼굴이 엉망이네. 아, 아닙니다. 아버지는 죽을 뻔했는데 저만 그럴 수 없죠. 고맙다, 안 선생. 아까도 고마웠고 지금도 고맙고. 네 아니었으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 아니 뭐? 아버지 돌아가시는 줄 알고 내가 얼마나 놀랬는데. 선생님이 미끄러지려고. 유명한 그만 내가 진짜 가만 안 둘 거다. 저 뭘 그런 눈으로 봐요? 환자 익스파이어 온 줄 알고 내가 얼마나 놀란 줄 알아요? 아무리 외과 의사의 숙명이라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네요, 유 선생님. 정태민 선생 아버님은요? 다행히 비장 수술하고 찢어진 분이 봉합하고 끝. 아, 정말 다행이에요. 얼마나 놀랐을까. 아버지 수술방 들어가서 못 볼 걸 보고. 유명해는? 아, 지금 수액 놔달라 그래가지고. 아, 그냥 두세요. 자기도 미안한지 오버에 오버를. 장난 아니에요. 아니, 외과의사가 말이야. 피 좀 봤다고 거기서 정신 잃고 멘붕하고. 아, 남사스러웠어, 정말. 어떡해요. 기대치를 낮춰야죠. 다 이혜성 같진 않잖아요. 아니, 반에 반. 그 반에 반에 반에. 내가 말을 말자. 하고 싶었다고. 좀 나와라 좀, 제발 좀. 아버님은 좀 괜찮으셔? 하신 것 같은데. 이 선생님, 이 환자 혈압 어떻게 유지할까요?
가족들 말에 고혈압이 좀 있다니까 좀 높게 유지해. 그 몸이 그렇게 적응돼서 그래야 소변이 나올 거야. 그런 케이스 종종 있거든. 괜찮아. 요리 펄펄 끓어요. 괜찮아. 긴장이 좀 풀려서 그래. 39도다. 너 이래갖고 수술했단 말이야? 아, 나 몸살이라고 뭐 환자 그냥 죽게 둬요. 아, 정말 지원해주는 의사마다 그냥 외과 정형외과는 없고 우리 의사들만 이렇게 곰구구리듯이 우려먹으니까 피곤해 쩔고 또 쩔고 그렇게 쓰러지지. 그러니까 전국의 병원마다 외과에서 다 딸리는데 지원해줄 병원이 어딨어요? 무조건 쉬어. 우리 엄마는? 은수은 선생님 보러 갔어. 아, 진짜 고맙네 정말. 박간호사, 이 선생 수면제 먹어서 재워라. 네. 자야 낫는다. 예. 정도미 선생님 중환자실에 아버님이랑 같이 있는 거 아니었어? 아니야, 나갔어. 야, 유명현, 너 정돌미 선생한테 사과했어? 네? 내가 왜요? 왜라니? 환자 위동맥 다 잘라먹고 난리치고 정돌미 선생은 아버지가 테이블 데스나게 생긴 걸 다 봤는데 그것도 사과 안 했어? 쌤, 수술을 하면 종종 그런 실수를 합니다. 그런 거 일일이 다 사과를 하면 수술을 할 수가 없죠. 그래, 실수했다 치자. 그래도 뒷수습은 네가 했어야 될 거 아니야. 바닥에 주저앉아서 벌벌 떨었다면서. 떨긴 누가 떨어요? 에? 저 알잖아요. 제가 괜히 팀에 대장되고 잘나가니까 누가 그랬나 본데. 그거 사실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럼 뭐야? 사실대로 말해봐. 네, 사실은요 정원석 환자가 정말 특이 체질입니다. 정똘미 붙인 내장 혈관 전부 다 좀 이상해요. 어디는 질기고 어디는 약하고. 아, 정말 마음 같아서는 뱃속 실밥을 다 풀고 다시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 됐어요. 그냥 자요, 이 선생. 찾아다녔는데 아버님은요? 회복 중입니다. 이혜성 선생님이 찾는데. 저를 왜 찾는데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 않겠어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지는 모르겠는데 듣고 싶지도 않고 들을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기분 안 좋을 거라는 거 알아요. 근데 이 선생님 판단이 틀리진 않았잖아요. 그래요.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수술 들어갈 때는 인간 이혜성은 잊어버리고 오로지 의사 이혜성만 남겨요. 압니다. 아는데요. 받아들이지는 못하겠네요.
아버지 중환자실에서 나오시는 대로 부산 가고 싶습니다. 어려운 거 알지만 전원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정선생, 이만큼 있었으면 저도 할 만큼 한 것 같고 이제 그만 가고 싶습니다. 우리 의료진 못 믿는 거지? 미안해. 실망시키고 또 마음 복잡하게 해서. 정선생 여기까지 와서 고생하는 거 누구보다 잘 아는데, 근데 아버지 완쾌까지 우리가 다 도와드리고 싶어. 그게 사람 도리잖아. 그리고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거고. 안 그래? 무슨 말씀인지 잘 아는데요. 그만 가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돌미! 정돌미, 나 좀 봐! 야, 정돌미! 정돌미! 야, 정돌미! 야! 부르잖아! 왜 날 투명인간 취급인데? 쌤한테 내가 그런 존재니까. 정돌미! 쌤이 환자를 절대 포기 안 한다는 거 압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환자 아닙니까? 쌤이 수술해줬으면 우리 아버지 죽을 뻔 했겠습니까? 살아나셨잖아. 그 얘기가 아니죠. 의사인 딸이 있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위기를 넘겨서 다행이지만 만약에 못 넘겼으면은 난 아버지를 어찌 봅니까? 의사가 되려면 아직 멀었다고 해도 좋고 욕을 하려면 해도 좋습니다. 내가 그 환자를 수술한 건 그땐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었다는 거 압니다. 안다고요. 근데 쌤이 우리 아버지를 뒤로 밀었다는 거를 잊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쌤한테 나는 딱 그 정도였으니까요. 형이 가셔서 회복에만 전념하십시오. 병원 일, 구름 일 싹 다 잊으시고 제가 잘 꾸려가겠습니다. 예. 아휴, 자기가 지금 병원에서 제대로 수술도 치료도 못 받고 불쌍하냐. 어머, 왜 갑자기 태어나요? 아직 불편하신데. 가평에 별장이 있어서 어차피 수술이 늦은 거라면 병원장이 소개한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 받는 게 낫겠다 싶어. 그 사람이 신경과 전공이래. 회복시켜드렸어야 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분명히 회복되실 거예요. 분명히요. 그래, 고맙다 진아야. 산사태 탓인지 그 도깨비 같은 의사 이혜성 탓인지 병원장이 가려준 댔으니까 그걸로라도 분풀이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이혜성 이 자식을 그냥 아유 정말. 그러니까 누나 아무 걱정 마시고 들어가세요. 총과장. 네. 형도 어서 모셔. 길 알지? 네. 얼마나 남았냐? 나올 때 된 거 아니야? 한 10분 정도 남았어요. 구조대 스탠바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우릴 구조하겠어. 우리가 해야지. 공기통 충전한 거 충분하지? 아, 충분한데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올게요. 아, 그냥 같이 들어갈 걸 진짜 속 타 죽겠네. 우성아, 올 때 물 한 통만. 알겠습니다. 저기요, 공동구에 벌써 사람 들어갔나요? 벌써가 아니라 끝나갑니다. 무슨... 아, 이 소방 재난본부는 제때 정보를 주지 좀? 그게 사실입니까?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방금 베스본부 설계자한테 직접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배수 펌프를 손으로 작동하면 물살이 세서 대원들이 나오는 방향이랑 반대쪽으로 역류가 일어나는데 그게 수동이라 조절이 어려우니까 못 나올 수도 있답니다. 아니, 못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못 나온다는 거예요? 아, 나 미치겠네 정말. 지금 대원들 초소시키면 수압 때문에 공동구 무너지고 그러면 여기도 끝입니다. 아, 그래도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어떻게 그냥 밀어넣어요? 솔직히 철수하기도 늦었습니다. 대원들 추가 투입하는 게 더 부담이지요. 때로는 대의를 위해서 희생도 필요하죠. 그렇죠, 본부장님? 예, 장관님. 본부장님,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저기 지금 여의도 지하 공동구에 묻혀 있어요. 예? 네? 배수 펌프 그거 누구누구 알고 있습니까? 저와 설계자 그리고 장군. 이거 우리 셋이서 무덤까지 가져가야 돼. 아시겠습니까? 예. 아, 구조대 준비시켰다가 물 빠지면 바로 구조대 투입해요.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야, 성비서, 나 물 한 잔만 갖다 줘. 아, 예. 다시 들어갑니까? 예. 저, 이거 머리에 쓰고 작업하시는 거 찍어오시면 안 될까요? 국민들한테 재난을 극복하는 좋은 뉴스가 될 겁니다. 제가 작동법은 모르는데 그냥 찍어오기만 하면 되죠. 카메라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하시는 일 하시면 됩니다. 그 안 벗겨지게 꽉 채우세요. 물 안 가져왔어. 뭐야? 내 카메라? 너 뭐야? 로프는 왜? 저 지금 내려가야 돼요. 대장님 못 나올 수도 있대요. 뭐? 왜? 무슨 소리야 갑자기? 배수펌프 돌면서 물살이 세져서 대장님 못 나올 수도 있대요. 제가 모시고 나올 테니까 형님 여기 로프 있는 대로 다 연결하셔가지고 배수펌프 도는 소리 나면 있는 이거 잠겨줘요. 아셨죠? 로프 줘. 내가 들어갈게. 아, 형님! 대장님 말씀 못 들었냐? 쫄따구나 보내는 그런 찌질이 만들지 마라. 아, 형님까지 여기 들어가 누가 지휘하는데요? 대장님 교신도 안 되는데 형님 여기서 지휘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 그리고 잠수는 형보다 제가 100배 나아요. 괜찮겠어? 제가 모시고 나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로프나 꽉 잡아주세요. 안에 상황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밖에서 무작정 당길 수가 없어. 어? 잘못하면 보팅 같은 데 부딪혀 다칠 수도 있고. 준비 끝나면 줄을 세게 세 번 잡아당겨. 그 신호 받으면 당겨 올릴게. 달려오겠습니다. 우성아, 하나 둘 셋 세 번.
진짜 여기서 다 끝났는데 그 틀림 안 돼. 그 틀림 우리 못 나간대요. 뭔 소리냐 이거 지금. 그 틀리면 백스펌프 작동돼서 물살 세져서 우리 절대 못 나간대요. 설마 그때 우리 보냈으라고. 설마가 아니라고요. 자, 세계 차원 하비들. 아 진짜 안 된다니까요 대장님. 돼 인마. 돼. 될 거야. 아 영유 타고 올라간다고 해도 시간도 더 걸릴 거고 산소 다 쓰고 우리 힘 빠져서 절대 못 나갑니다 대장님. 대장 그냥 갑시다. 우리 이거 돌린 거 자살 얘기라고요. 아 대장 그냥 나가야 된다니까요 진짜. 그래도 돌려야지 어쩌냐. 저 영주편으로서 오래 못 견뎌요. 수압 때문에 금방 터져. 그리고 이거 부러져. 이거 무너지기, 무너지기 전에 문을 빼야 된대. 그래야지 나라가 산대. 아니면 나라가 절대 안 난대. 이 대장님 이럴 줄 알았어. 아 잠깐만요. 네. 어쩌자 우리 일인 걸 봐. 아 나가면 제대로 안 턱싸요. 고수부지에서 소주 이런 거 말고 뭐 참치 등갈비 이런 거 전부 싹 다 사주세요 진짜. 우성이가 엄마 염색해주래요. 엄마 하얀 머리 싫다고. 지는 어린 게 벌써부터 새치도 있으면서. 내가 요즘에 많이 컸다 많이 컸다 이렇게 놀리니까 아주 약올라 죽을라 그래. 왜 어렸을 때부터 키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잖아. 난 우성이랑 점점 좋아지고 있어. 그니까 엄마 걱정 안 해도 돼. 자, 이제 발라볼까요? 잠깐만. 공기통 가져와라. 나 들어가야 되겠다. 아까 우성이가 가져간 게 마지막이에요.
새로 충전 안 했어? 충전기가 망가졌어요. 진짜 돌아버리겠네. 집에 출근했습니까? 예. 예, 아시겠지만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서. 아, 죄송한데요. 좀 나가 계실래요, 좀? 어, 그래. 아, 자, 작업 반대 방이니까. 야, 문 열어. 자, 자. 그, 기라고 있으면 또 얘기해.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야? 그만하라! 최대장! 최대장! 아니 최대장님 돈! 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물잘 빠지고 있어! 아니 물 빠지는 게 아니라 최대장님 돈! 야 최대장! 일서봐! 야 최대장! 최대장! 야 일서봐! 제발 좀 가만히 있어! 됐어요 좀! 야 왜 이래! 좀! 무서워! 빨리 구급 때문에 이 새끼야! 네? 심장 괜찮아! 심장 괜찮아! 입술을 팔아요. 청색증 같은데. 대장님. 대장님. 야, 넣었어. 대장님. 일서. 입술 살았다. 최대장. 야, 최대장. 우리 최대장이 영국 아니, 대한민국 영웅이야. 어? 대한민국 경제력도 있어. 우리 최대장. 최대장. 우리 실상이고 있어. 최대장. 우성이 어디 갔어, 우성. 우성이? 우성이 안 나왔어. 아니 최대장 말고 들어간 사람 또 있어? 아직 안 돼요 대장님. 내가 들어가서 우성이 데려가야 돼. 구미통 갖고 오라니까. 청색증이에요 대장님. 우성이 데려가야 돼. 구미통 오게 하면. 이거 다 충전이 안 됐어요 대장님. 뭐 이 새끼야? 이거 다 공기 없고 안에 문은 너무 빠르고! 이 새끼, 이 동생이 저기서 죽어가고 있는데 공기 다 지웠고 뭐 있어, 새끼야? 어? 죄송합니다. 아,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어! 아! 지금부터 난 방위 새끼는 다 죽었어! 좀, 야! 야! 그만 좀 해, 좀! 아, 왜! 지금 우성이 소리 안 했다고 우성 가만히 있어 죽는다고 우성이 안 했다고 그만 좀 하세요
무서워. 조의를 표합니다. 국가는 젊은 대원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겁니다. 장관님! 장관님! 이봐요! 장관님! 다시 알고 있었지. 죄송합니다.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그랬잖아. 그치?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그럼 그걸 알고 있은 거잖아. 죄송합니다. 저 어떡할 거야, 우리. 우리 어떡할 거야. 살려내. 우리 살려내라고. 당신 도망고 뺑반처럼. 우리 살려내라고, 우리. 당신들 위에 앉아서 손가락 까딱까딱 하면 이렇게 우리를 그냥 막 죽어와도 돼요? 소환을 말입니까? 걔가 맞았다고 왜 들어왔는데? 무슨 얘기를 듣고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왜 들어왔냐고? 왜 그러냐고 우리한테? 장관님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장관님 나만 시켜. 장관님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발 죄송한 말 말고 변명 좀 해주십시오. 변명 좀 해주십시오. 저 대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는 말 말고 저 사람입니다. 무슨 사람이고 목숨 있습니다. 어디 보자. 귀찮은 것 같은데? 내가 5분 뒤에 머리 감겨줄게. 변한 데 없지? 최대장 말고 들어간 대원이 또 있다는 얘기 왜 안 했습니까? 저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구조대는 왜 안 온 겁니까? 취소시켰습니다. 최대장이 무사히 나와서. 물 빠지는 대로 전기 통신 설비팀 다 투입시키세요. 예,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야, 성비서. 차에 와이셔츠 또 있지? 예, 차 안에 있습니다. 제가 합니다. 야, 누가 하면 어때? 아버님 상태 많이 좋아지셨네. 강 실장님 수술 진짜 잘하셔. 외과로 파견 나왔을 때도 외과에서 그렇게 잡았거든. 그 천재 났다고. 근데도 강 실장님이 뿌리치고 응급의학과로 백하신 거 모르지? 정도미 화 풀어라. 내가 그 아버님 케어 잘해서 싹 낫게 해드릴게. 괜히 아픈 분 모시고 부산 간다 그러지 말고. 그 회복되면 봉사활동도 더 하시고 그 서울 구경도 같이 하면 되잖아. 야, 야 정돌미 진짜. 이 선생님 아래 좀 내려가 보세요.
왜요? 환자예요? 환자는 아니고요. 빨리 아래로 내려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다려봐. 연락이 오든 뭐가 오든 하겠지. 너 지금 몸도 정상 아니야. 우성이라잖아. 우성이가 죽었대잖아. 넌 믿겨? 믿겨서 나 너를 기다리래? 나쁜 새끼. 내가 다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엄마 눈 뜰 때까지 멀쩡해야 된다 그랬는데. 괜찮습니다. 다시 현장 나가셨어요. 아니죠. 내 동생 우성이. 아닌 거죠.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공동구가 한강물로 침수가 돼서 물 빼러 갔다가 잠시만 여기서 기다려주시면 물이 다 빠졌답니다. 지금 우성이 찾으러 갔어요. 지금 아니 우리 우성이 안 죽어요. 나랑 약속했어요. 엄마 깨어날 때까지 다치지도 않기로. 우리 우성이 어딨어요? 어딨냐고요 지금! 우성아! 도대체 안 돼, 안 돼! 우성아! 도대체! 여기 계셔야 돼, 여기 계셔야 돼. 제발. 그. 내가 도와줄 수도 있어요. 아직 숨 쉬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제발, 선생님. 여기 계시면 저희가 데리고 나올게요. 우성이가 해병 날 때 춥다고 힘들어했는데 소방관은 불 끄러 끌어가지고 안 춥다고 했는데 그래서 좋다고 했는데 우리 우성이가 정말 죄송한데 정말 죄송해. 여기 죄송한 건 됐고 나 의사잖아요.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우성이 데리고 와요, 빨리. 우리 우성이! 이쌤 괜찮을까요? 내가 진짜 심한 말만 해댔거든요. 얼굴도 처음 본 환자 살린다고 우리 아버지 수술도 안 해준다고 테이블 데스 날 뻔한 거 죄다 쌤 탓하고 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동생까지 그래 돼버리면 이해할 거예요. 미안해서 혼자로 계속 미안해서 어떡해요. 아 참 어쩌다 이런 일이. 그 시신보다 근조가 아니 먼저 오고 응?
정부가 어떻게 그런 쪽은 그렇게 빠른지 말이야. 이해성 선생이 마음이 많이 아팠겠어요. 강 실장이 위로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아직 시신은 안 왔지만 병원 차원에서 장례식 마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요? 네? 아직 이혜성 선생 현재 우리 병원 직원도 아니고 지금 장례식장 만 원이에요, 만 원. 병원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거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순직을 한 소방관입니다. 이혜성은 저희와 생사고락을 같이 한 동료고요. 그렇게 애도를 표하는 게 동료이자 국민된 도리 아닙니까? 아마 소방 쪽에서 연결식장을 마련해 줄 겁니다. 우리가 마련해서 소방 쪽 사람들까지 들이닥치면은 안 그래도 그 환자 몇 보호자들까지 그냥 미어 터지는 판국에 응? 그냥 숨통 좀 트여줍시다 우리 병원. 강 실장. 이거 진짜 많이 컸네. 아 진짜 죽어. 뭐 아! 엄마 주무신 사이 우리 이렇게 잘 살았다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남 생각하는 건 내가 할 테니까 엄마 생각만 해주면 안 돼? 전기 들어왔어요? 예, 조금만 더 작업을 하면 유선통신이며 이동통신만도 개통이 된답니다. 금융쪽 온라인도 오늘 개통되는 거죠? 그렇다고 합니다. 와씨. 여러분, 서울이 아니 대한민국이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절단날 위기에서 기사회생했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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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버지, 정신이 드나? 어? 네 어딘지 알겠나? 네, 다쳤었지. 죽을 뻔했다.
내 얼마나 놀랬는 줄 아나. 너가 아버지 그리 쉽게 안 죽는다. 사우디에서 열사병 걸려도 살아났다 아이가. 근데 꺽다리는? 어? 꺽다리 키 큰 선생 안 비네. 와 어디 갔나? 와 너 얼굴도 못 볼 것 같다. 미안했어. 돌미야 와. 네 와극하노 어? 고마 땅속으로 푹 꺼지고 싶다 진짜. 잠깐만요. 배수 펌프가 돌아가면은 물살이 셀 거란 거 모르고 들어가셨나요? 아무도 얘기 안 해주던가요? 감사합니다. 나 죽을 때까지 여의도 가르등 다시는 못 쳐다볼 것 같다. 선택을 한 거면 그걸로 됐습니다. 이 선생님 의사면허 뺄 거야 말 건가 봐요. 정상적인 의료를 비웃는 이혜성 선생 면허 박탈 하는 것 같습니다. 이혜성 내도 날 살려줄세. 지난번 사고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겠습니다. 선장님 이건 아니죠. 이혜성 배로 갈아탄과 하늘진 전해가 낸 이혜성 모친 의료사고에 대한 죄책감 때문입니다. 모든 걸 밝히려고 했던 저한테 덮으라고 하신 건 병원 장님이십니다. 그럼 찬성 11명 반대 7명으로 이혜성 선생의 의사면허 박탈 건의하는 통과됐으면 선포합니다.